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이러한 사건도 있었구나,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나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오마이뉴스의 사회면에서 김성수라는 기자님이 지금 쓰신 기사 같은데요. 예,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에서 8월, 그러니까 우리 6.25 이후 한뭐 보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요. 경북 경산시 코발트 광산에서 군경이 보도연맹원과 교도소 재소자 등 수천 명을 무차별 학살하는 참상이 발생했다. 아,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정권이 만든 관변단체인 보도연맹은 할당제가 있었다. 그래서 마을의 구장이나 읍장 등은 보도연맹의 인원수를 채워야 됐다.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희들 읍장들 가서 보도연맹에서 머릿수 채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당시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쌀이나 밀가루, 비료 등을 주면서 가입을 권유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 보도연맹이라는 걸, 그러니까, 감시하기 위한 거죠? 좌익 활동, 그죠?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게 낙인 찍어서 가입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실제 좌익 활동을 한 사실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했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또는 그들에게 오히려 빨치산한테 피해를 당했는데도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돼 있다고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남로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남조선 노동당이죠. 경찰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서 가입하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찰이 강요를 또 했다는 얘기죠. 진짜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건데, 그죠. 당시 청도 경찰서에서 근무한 소나무개는 지난 2007년 진실 위해서 보도연맹원 중에는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경찰에 의해서 가입된 경우도 꽤 많았다. 그러니까 막 유혹해가지고 가입시킨 거죠. 권유 또는 강요해서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아이고.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이제 보도 연맹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전쟁 전에 가입이 됐버렸던 거죠. 막쌀 준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보도 연맹원은 그쵸 협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그죠? 이렇게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막 가뒀다는 건데 웃기는 일이죠, 그죠? 예, 진짜 웃기는 일이죠, 그죠? 이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일부러 보도 연맹에 가입시켜 놓은 다음에.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해놓고, 전쟁이 나니까 이제 너희들은 북한에, 협조할 수 있다니까, 그죠? 이렇게 잡아들인다, 이런 거. 그죠? 약간 일종의 막, 진짜 웃지 못할 희극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 쌀한 마리를 준다고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에 계셨던 경찰들 같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자 경산 경찰서 관할 지서에서 보도 연맹원들을 포함한 좌익에 협조한 사람들을 경산 경찰서로 연행을 해서 200~300명 사람들이 구금이 됐다는데 이유도 모르면서 갇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금된 민간인들이 대구 형무소에서 수감 중이던 다수 재소자들과 함께 1950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여기 경산 코발트 광산 입구랍니다. 여기. 그쵸? 여기서 이유도 모른 채 군경에 의해서 집단 학살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진짜. 어쨌든, 그리고 유치장 경비 근무를 섰던 분의 진술은, 그죠? 보도연맹원들만 사라졌는데, 그들은 트럭에 실려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학살당한 거죠. 그래서 경산 코발트 광산에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뼈, 유골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발트 광산이다 이렇게 사살되었다는 이야기는 경찰들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다음에 대구 형무소 간수로 근무했었던 사람들도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처형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살 과정을 직접 목격한 분도 계시네요. 그때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진실위에서. 전쟁이 나고 7월 20일이 지났을 무렵 산에서 소에게 꿀을 먹이고 있던 중에 덮개를 씌우고 군인들이 올라탄 트럭들이 경산 코발트 광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광산으로 올라간 차들은 수직굴 밑에 삼베 및 모시옷 등을 입고 실려온 사람들을 하차시켰으며 약
10명씩을 수직굴로 데려가서 총살을 시켰다. 당시 사살 현장에는 현명과 경찰이 있었는데 그때 광산에서 처형된 사람들은 경산에서 경찰에 예비 검속된 사람들과 대구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꽤 정확하게, 그죠?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셨네요. 어쨌든 그런 걸 직접 보았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학살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죠? 10일간 지속됐다고 하는데 학살이, 아우, 이거 뭐야, 이거니 그냥, 아유, 엄청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당시 코발트 광산 학살 현장인 수직굴과 약 50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청년 방위대원으로 경비 근무를 했던 김아무개는 코발트 광산 희생자의 신원과 수에 대해서, 그죠? 신원을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구에서 실려온 분들, 뭐 그다음에, 그죠? 이런 사람들 다 해서, 그죠? 40명의 사람을 실은 트럭이 하루에 많게는 8대 이상 왔다 그러니까, 그죠? 2,300명씩 계속 10일간이니까 몇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살될 뻔했으나 총탄에 맞지 않고 생존한 경우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란히 앉혀놓고 군인들이 발사라고 소리를 치면 사살이 시작됐는데 남편인 총에 맞지 않아 숨어 있다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대구로 도주했다. 와, 구사일생이네요. 그쵸? 이런 분들 계시고. 지금 이거는 그 아내분이 지금 경험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경험한 사람의 가족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래서 유해 발굴이 1960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4.19 직후에 시작되었다고. 역시 이승만이의 했던 짓이니까. 그죠? 이승만이 이제 실각한 다음에 유해 발굴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북 유족회 이봉영 씨라고 하는 분은 당시 현장에 지금보다도 시신의 수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래서 인근 대원골 골짜기에는 시신으로 인한 핏물이 많이 흘러서 인근 주민들이 아주 애를 먹었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수십 부의 코발트 광산 내부뿐만 아니라 그 인근 골짜기에서도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 참고인들은 이 학살 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좌익에 협조한 사람들이었지 적극적으로 좌익 활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렇죠. 여러분, 농민이 물론 그 중에서 실제로 좌익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걸러내야지, 그죠?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뭐 좌익 활동하는 사람들, 빨치산들이 내려왔을 때, 막,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렇게, 식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데, 지금, 그죠? 그러나 경찰이 그런 걸 잘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전쟁이 났다는 이유로 그냥 막 무자비하게 학살한 거죠? 그죠?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한테도 또 대대손손, 그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 진짜 엄청나게 아픔으로 지금 남아있는 건데, 그죠? 불법 학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들 나눠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고, 그죠?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자다. 그러면 범죄자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범죄자들 중에서도 좀 약간 뭐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데 그걸 퉁쳐서 다 같은 범죄자로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조금 자기들 생각이 다르면은 뭐 그걸 매도하죠, 그렇죠? 뭐 너는 뭐 좀 좌익의 그 어떤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이야기, 좀 복지 같은 거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렇죠? 조금만 일본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토착외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인 찍고, 그렇게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사람을 이렇게 소속시켜서, 그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인간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극이
비극이고,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비극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런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구독해주실 분들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항상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항상 행복하시고,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